안녕하세요. 박혜경입니다. 레슨 편집 영상으로만 인사드리다가요. 처음으로 카메라를 마주보면서 서 있습니다. 굉장히 이게 어색하네요. 카메라를 보면서 녹화를 한다는 게.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제 만나려고 한 이유는요. 공개 강의에 대한 공지 영상입니다. 1차 때 참여하신 분들께서요.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해주셔서 저도 참 좋았고요.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많이 문의를 해주셨고 메일로도 많은 분들이 공개 강의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주셨어요. 저는 가을에 좀 한번 하고 싶었는데 이번 7월에 하려고 합니다. 지난번에는 소리를 만들 수 있는 호흡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한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번에는 호흡과 성대가 어떻게 역할을 하면서 음정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또 소리가 되고 음각으로 전달이 되는지 깊이 있게 원론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소리를 또 발성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면요.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. 여러분들께 쉽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. 7월 셋째 주 토요일 11시에 계획하고 있습니다. 7월 20일이고요. 2시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. 하다 보면 시간이 오버돼서 조금 넉넉하게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설명과 제가 지난번에 참석하신 분들 이제 소리를 좀 들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요. 소리를 못 이렇게 마친 것이 서운한 게 있었고요. 이번에는 최대한 신청해 주신 분들 이름을 불러가지고 일종의 당첨이죠. 뭐 그날 제가 이름을 불러드린 분들은 5분에서 10분 소리를 들어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제 메일로 체험 레슨을 문의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. 저는 수업이 많아서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요. 공개 강의 때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난번 1차 때 미국에서 오신 두 분이 계셨어요. 한국에서 이제 성악을 전공하시고 미국에서 석사를 하시고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데 저에게 굉장히 응원이 될 만한 말씀을 해주셨어요. 뉴욕에 유명한 벨칸토 선생님이 계시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제 강의를 접하게 되셨고 한국에 이제 나오실 일이 있었는데 제 공개 강의에 일정에 맞춰서 나오셨다고 하시면서요. 뉴욕의 발칸토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똑같다고 그 선생님 제자냐고 물어보셔서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. 발칸토는 쉽게 말하면요. 사실적인 기반 위에 있는 발성법이에요. 젊은 시절에 익혀놓으면요. 90 이상 돼도 노래할 수 있는 발성법입니다. 그날 총 134석인데요. 한 칸씩 뛰어서 앉으면요. 최대 67명까지 앉을 수 있어요. 제가 오프 만남을 가질 때는 그 강의실에서 하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오시면요.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대형 그 강의실이 별로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서로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제가 또 오프에서는요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. 지루하지 않으실 거고요. 참석해 주셔서요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두 시간이 언제 갔나 싶을 만큼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겁니다. 궁금한 것들 많이 가져오시고요. 영상 후에 구글 폼을 띄울 겁니다. 구글 폼 먼저 작성하시고 순서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. 선착순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7월 20일 토요일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